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아까 공개했던 거, 여기다가 초과하는 건 사실 채굴량 그리고 거래량 증가율, 그러니까 힘센놈을 다 증가한 거예요. 근데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 팔거나 사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추세를 알아야 돼요. 가장 빨리 추세를 알수 있는 방법은 MACD 추세에서 추세 1 증가예요. 이게 가장 빨리 알수 있어요. 그리고 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40 이상. 40 이상은 세력분이 못 만들어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지표는 보통 장이 너무 좋으면 너무 많이 떠요. 그럴 땐 이거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이 수치를 조정하면 돼요. 뭐40 이상, 50 이상, 뭐60 이상. 뭐 장이 안 좋으면 60 정도 넣으면 돼요. 60 정도 넣으면 가장 강한 놈 잡히거든요. 그러면 걔가 상한가 못 가면 다못 가요. 아시겠죠? 가장 힘센 놈 잡는 거예요. 이게 힘이 강하고 추세 강하고. 보통 이렇게 회전율 뜨고 거래량도 상위에 있고 이러면 뭐 등량률도 크고 뭐 세력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. 돈을 쓰면 등량률이 높아지고 뭐 자전거를 돌리면 회전율이 높아지겠고. 근데 보통 왜 물리냐면 하락 판 거를 들어가는 사람들, 이게 확률 5대 5니까 뭐 두세 번 먹다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,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설정해주면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이걸 체크를 풀고 거래대금 상이랑 회전율이랑 이 거래량 순위 이거를 놓고선 전날에 포트폴리오에 추가시켜 놓는 거예요. 그런 식 계속 가장 힘센 놈만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어제 만약 추가했으면 오늘 이렇게 두면은 거기서 가장 힘센 놈또 잡히는 거예요. 어제 힘센 놈 중에서 오늘 가장 힘센 놈,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딱 뽑히는 거예요. 토너부터 돌아가지고 가장 힘센 놈이, 걔가 상한가 가겠죠? 뭐 이거고, 이거 성과 검증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검증 안 되고, 한 주, 두 주로 한번 연습 겸 한번 해보세요.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, 타점 어떻게 나오나. 그리고 뭐 이런 거 풀고 써보세요. 이 지표 같은 걸 하나씩 풀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그 타점이 있어요. 내가 눌림매매 좋아하면 뭐 보조지표 바꾸면 되겠죠? 뭐 이격도 넣어도 되고. 아무튼 이건 돌파매매. 네, 이거 쓰고 저는 쭉또 쓰는 건 있어요. 뭐 그걸 쭉 훑어보고 이렇게 바뀔 때 들어가거든요. 사두고 또쭉 보고 바뀔 때또 사두고 그런 식으로 하고, 전체적으로 팔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. 펀드식으로 단타를 쳐요. 그리고 싹 팔아버려요. 아니면 진짜 막 집중해서 막할 때는 한 종목 딱잘 봐가지고 계속 발락 맞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 뭐 한번 검증해 보세요. 한번 소액으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우선 소액으로 해봐야 돼요. 이거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 검색기도 어차피 돌파매매랑 그냥 보고 들어가면 돼요. 눈치껏 호가 주문하면 클릭만 하면 들어가지거든요. 그것도 팁이에요. 호가 주문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클릭 클릭하면 사줘요. 클릭 클릭하면 파주고. 아무튼 네, 감사합니다.